자, 이렇게 달인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작업자들 또한 분주한데요. 순발력도 있고 빠르죠. 선생님 젊었을 때 저 정도 나오셨어요? 그 정도 나왔죠. 아, 진짜? 네. 아이, 날아다녔지. 내가 하늘나에 때는 진짜 날아다녀. 그 날아다니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번 작업 대상은요, 블라우스인데요. 직선적으로 움직였던 전과는 달리 단추 사이를 질주하는 달인이. 블라우스는 단추가 다리는 게 좀 틀려요. 조금 높고요. 단추가 옷에 눌리면 안 되니까는 이 사이로 이렇게 중간중간을 들어가서 나중에 잘 되는 스팀만. 이제 단추를 같이 옷이랑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옷이 이런 식으로 묶어요. 그래서 단추 사이사이로 아이롱이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스팀으로만 이제 쫙 펴주는 거예요. 안 닦고? 네, 안 닦고. 그냥 위에서만 살짝 떼어갖고 아이롱만. 구석구석 다리다가 강한 스팀으로 전체를 쫙 펴주는 작업. 시원합니다. 세상에 옷 종류만큼 원단 또한 다양하죠. 그래서 똑같은 블라우스라도 원단에 따라서 다림질 방식도 달라진다는 달인. 손이 더 많이 가요. 시폰 같은 경우에. 이게 원단이 흐물흐물 거려가지고 밑단이 이렇게 덜덜덜 말려요. 강한 느낌에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타죠. 밑단이. 네. 손으로 같이 이렇게 치면서 땡기면서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밑단을 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봄, 가을에 입기 좋은 쉬폰 블라우스요. 하지만 흐물거리는 성질 때문에 자꾸 위로 밀려 올라가서요.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면 손으로 바로 펴주고 눌러주고 펴주고. 이 작업을 반복해야만 한 벌의 예쁜 쉬폰 블라우스가 매장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밑단이 말린 옷과 달인의 다림질을 받은 옷, 밑단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림질은 구겨진 옷을 펴는데 그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일부러 옷을 인정사정 없이 구기고 비틀어서 옷을 재창조하는 달인. 옷을 꽈배기처럼 꼬아서 그 위에 스팀 풀 가동하는데 아, 이건 또 무슨 작업입니까? 스팀을 줘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량 찬바람에다가 식히는 거예요. 아까 스팀 주고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느낌 엣지 있습니다. 균일하게 주름이 생긴 옷. 네, 주름이 전체적으로 가 있죠. 약간은 밋밋했던 원피스에 예쁜 라인이 잡혔군요. 계절이 바뀌면 옷가게에 새로운 옷이 들어오고 새로운 옷이 쏟아지는 계절은 곧 달인에게 쉬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힘드신가?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겨우 짬 내서 어깨 한번 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달인. 앉아서 쉴 시간도 없습니다.